남자는 직진뿐 외전은 하지 않는다. 꽝. 아니 이 집은 끼? 범상치 않은 집이로 주차는 힘으로 한다. 와, 동물의 왕국 개꿀잼.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나도 좀 하자. 안 돼, 이건 오빠 거야. 나도 좀 하자. 나도 비키라고. 좀. 아유, 대 못하는 게 없어. 좀 그러지 마. 게임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 법석이니? 아니 오빠만 하잖아. 나한테는 안 시켜주고. 오빠 거니까 그렇지. 내가 그만 싸워 그만 싸워. 아유 리아야, 어? 넌 오빠가 돼가지고 동생한테 게임기 좀 빌려주면 되지. 한 판하고 한 판하고 서로 한 판씩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싸워? 엄마는 나만 미워해. 엄마 언제 나만 미워해. 오빠가 돼서 좀 양보를 좀 해라 이거지. 욕심쟁이. 그만 싸우고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해. 이 자리야. 비키란 말이야. 내 거야 내 거. 건드리지 마. 우와 너무 아파. 어? 아니 누가 왔네? 어? 아유 누구야? 어? 허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 했더니 역시 그쪽 집안이었군. 아유 라자 오랜만이야. 들어와 들어와. 오랜만이야 누나. 아유 아이 얘들아 내 차례라고 내 차례. 아니 내 차례. 그만해 그만해. 얘들아 손님 오셨어. 인사해 빨리.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 애가 있었군. 아, 얘들아 그만 싸워. 외삼촌이야 외삼촌. 외삼촌? 응 엄마 동생. 그렇구나. 왠지 멋있게 생겼어. 너 이름이 뭐니? 나는 김리아라고 해요. 김리아 좋아. 네. 아주 좋아. 잘 들어라. 남자는 절대 졌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진 게 아니야. 어? 주먹. 이 주먹으로 태어나 주먹으로 가는 게 남자란 말이야. 방금 왜 싸우고 있었지? 게임기 때문에 싸우고 있었어요. 넌 이겼냐? 졌습니다. 아직 졌다고 말하기 전까지 진 게 아니야. 와 멋있다. 아, 요거로 막 게임기를 부시면은 넌 진 게 아니야. 잘 따리어야. 이길 수 없다면 부셔버려라. 오. 졌다고 말하는 순간 정말 지는 거야. 멋있다. 절대 남자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그래 남자는 한 길로만 가는 거야. 한 길로만 간다. 그래 절대 후진하면 넌 남자가 아니야. 남자 아니다. 리아야 명심해라. 남자는 한방 아니 직진이다. 한방에 직진? 그래 그게 바로 남자의 숙명. 남자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은 화장실에서 오줌 쌀 때문이야. 알겠지? 와, 멋있다. 남자는 상대에게 틈을 보이는 순간 자격에서 탈락인 거야. 멋있다. 나는 이만 바쁜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보마. 잠깐, 삼촌? 남자는 뒤를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던데. 또! 리아야, 직진이 죽을 자만 네 심장에 새기면서 살거라. 나 이만! 오! 어이, 쳐! 나도 삼촌처럼 저렇게 멋있는 남자가 되고 말 거야. 페이스! 오늘부터 직진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 오늘도 일자리를 구하느라 많이 힘들었다. 아유 아빠가 되는 건 정말 힘들구나. 애들아 아빠 왔다. 아유 아니 어 여보 왔어? 아빠 안녕. 아 요리야 잘 있었어? 아 뭐야 얘 어 잘 있었지. 아 뭐야 리아야! 아, 리아야 아빠가 왔으니까 뒤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어? 아빠 남자라면 앞만 봐야 돼. 앞만 보고 간다.
아, 뭐야? 애초에. 뭐야? 아, 요 여보. 어. 아니 근데 리아가 왜 이러는 거야? 어? 아유 아까 오전에 아침에 동생 라장이 왔다 갔거든. 아 라장. 어. 여보 동생 아니야. 그래. 근데 걔가 좀 이상하잖아. 아, 근데 걔 보고 뭐 터프한 척으로 좀 하긴 하더라. 어. 그래. 걔 보고 뭐 멋있다나 뭐라나 하면서 걔 따라하는 거야 지금. 어. 걔를 따라하는데 왜 앞만 보는데? 걔가 앞만 보고 간다 그랬거든. 어? 암, 남자는 앞만 보고 간다고? 아니, 아니 뭐 이럴 수도 없는 짓을. 리아야 이제 그만하고 위에 올라가서 좀 자. 여기 뭐 하는 거야? 시선 사납게. 아빠까지 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앞만 보고 올라가네? 아이. 뭐 하는 건지. 아유 일단 오늘 늦었으니까 우리도 자자고. 어. 아, 안녕히 주무세요. 아유. 아, 이 정도면 됐겠지. 아, 오늘도 넥타이를 메고. 아유, 이제 오늘도 일자리를 구하러 가봐야겠네. 여보. 아 여보. 아 오늘도 일자리를 구하러 갈게. 그래 여보는 해낼 수 있을 거야. 꼭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조심해. 아 그럼 좋은 일자리를 찾고 올게 오늘도. 어. 네 힘내. 오늘도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오늘도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거야. 아유 꽃이 아주 잘 자라고 있네. 아 그러고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얘들은 학원 유치원 갈 생각을 언제 하는 거야? 얘들아! 학원 가야지! 아니 유치원 가야지! 학교 가야지! 피곤해. 여루야 유치원 가야지. 지금 조금만 있으면 늦겠어. 근데 미안해. 아 오빠? 아 몰라. 자긴 직진만 해야 돼서 학교를 못 간대. 뭐 직진만을 해야 돼서 학교를 못 가? 응? 아유 이야야. 어? 아유 왜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머리에 박고 있어. 아유 뭐 하는 거야 리아야. 학교 갈 준비해야지. 엄마 학교 가고 싶은데 자꾸 벽이 날 막잖아. 왜 무슨 소리야 벽이 막다니. 그냥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 되잖아. 엄마 남자는 옆도 뒤도 어디도 보지 않아. 오로지 한 길 앞만 본다고. 아유 얘가 어제부터 계속 이러네. 아유 리아야 너 그러면 학교 어떻게 가려 그래? 벽이 자꾸 날 막는데 어떻게 가? 그러면 부산서 가면 되잖아. 오? 그러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오빠 어디까지 가는 거야? 학교 가자. 와! 엄마 같이 가! 와! 이래서 되는 거야? 뭐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가 빨리. 진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와! 멈춰? 오빠! 남자는 직진이라며! 가끔은 후진도 필요한 법. 후진은 무슨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잖아! 에휴 모르겠다. 아니 너무 같은 거 막 부수면 안 된다니까. 남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오빠 학교는 이쪽이야.
남자는 오직 직진만 있을 뿐. 난 몰라. 학교랑 유치원이 친구들이 쫄고 간다. 오빠도 직진 타령 그만하고 빨리 학교 가. 엄마한테 혼나기 전에. 인생은 역시 독고다인가.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남자야. 그래도 난 남자야. 이 남자는 이 정도 물집이야? 야! 대디. 아, 사장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한 번만 더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사장님. 아, 이기현 씨, 뭐 이따구로 하면 어떻게 알아서 온 겁니까, 제가? 아니, 저 꼭 오늘 취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장님,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은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아, 됐고, 취직이고 뭐고 일단 이거 나왔고, 가세요 이거. 더 이상 못 쓰겠어 이제. 짜증나서 안 되겠다고. 사장님, 제발요, 한 번만. 싫음. 진짜 잘할 수 있었는데, 오늘도 빈손으로 집에 가게 생겼네. 오늘은 무조건 취직을 했어야 되는데 말이야. 여보한테 돌아오라고 말하지. 아빠. 아니, 리아야, 너 학교 안 가고 여기서 뭐해? 아빠, 아까 그 아저씨랑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아빠 왜 그런 식으로 말했어? 아니, 뭘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아빠, 너무 남자답지 못했어. 아니, 내가 오늘 실수를 했거든. 그래도 삼촌이었으면 그 말 안 했을 거야. 아니, 삼촌이 너한테 뭐라고 했길래 그게 남자답지 못하다는 거야? 삼촌은 졌다고 말했을 때 진 게 아니라고 했어. 그리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앞으로만 간다고 했단 말이야. 아빠도 앞으로만 갔어야지. 이제 삼촌이 자주 하는 말이긴 하지. 남자라면 한 방이라나 뭐라나, 그치? 삼촌은 욕하지 마. 아니, 맞아. 리아야, 네 말대로 남자라면 역시 앞으로 가고 한 길만 가고 직진이고 한 방이지. 그런데 말이야, 너도 내 나이가 되면 알겠지만 아빠도 어렸을 때 마냥 남자라면 직진이고 뭐 그렇게 생각했었어. 근데 말이야, 길을 가다 보면 어떤 큰 벽에 부딪힐 때도 있는 거야. 그 벽을 부시고 가면 좋겠지만 그 벽을 부수기 전에 자기 행동을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아빠는 멀리 돌아가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말이지. 내가 너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아빠 오늘 시간 됐으니까 같이 집에 가자.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리아야, 같이 가자니까.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얘가 왜 그러지?
아빠는 왜 그런 말을 한 거지? 아빠는 정말 너무 멋이 없어. 남자였으면 그랬으면 안 됐다고. 아무리 우리들을 위해서라지만 그러면 안 됐어. 정말 멋이 없어 아빠는. 삼촌을 닮았어야 돼 조금이라도. 아빠는 정말 너무 찌질해. 난 저런 아빠가 안 돼야겠어. 다녀왔습니다. 아, 뭐야, 오빠 왜 직진 안 해? 요루루, 너도 내 나이가 돼보면 알겠지만 가끔은 우회전도 필요하다고. 왜 저래, 뭐야? 그러게,